최근에 이야기 신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 신학이란 인간 삶 속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성경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를, 교리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구약은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농부가 되어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겉옷을 탁 던집니다.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부른다.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사람들을 이제 소를 잡아서 작별하고 음식을 다 나눠 먹고 바이바이 나는 이제 선지자의 길을 갑니다 하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의 사역을 있게 하라.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사는 한 10년 세월을 엘리야를 수종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부터 비로소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자 엘리사에게 이제 그만 나를 떠나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나를 아마 이제 하늘로 올리실 것이다. 그 장면에 네가 있길 원치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자꾸 떠나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그런데 이제부터다 하고는 엘리야를 완전히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베델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여리고로, 요단으로 45km나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래도 안 떨어지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하고 하는 말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지난번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영감, 능력, 당신의 능력이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그거 참 어려운 일인데 참 내가 어려운 일을 나한테 구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취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말했는데 갑자기 말을 함과 동시에 갑자기 막 해오리 바람을 막 타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막 승천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엔 겉옷이 탁 떨어졌는데 엘리야에서 내려온 겉옷은 바로 그것은 선지자의 능력과 선지자의 권위를 바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탁 잡았는데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기도 엘리야와 같이 갑자기 그 옷을 들고 막 요단을 척척척척 치니까 물이 쫙쫙 갈라집니다. 그때 놀란 능력을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던 모든 선지자 제자들이 그게 나와서 갑자기 엎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대단한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그를 이제 존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은 이스라엘에게서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땅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장자에게 주는 몫입니다. 장자에게는 두 배를 더 줬고 그 다음에는 그 장자의 나머지 부분을 나눠서 가졌죠. 젊은 선지자 엘리사가 무엇을 크게 여기고 구했는지 그의 결사적인 외침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성령 역사를 구했을까요?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악정 속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엘리야도 이렇게 힘드셨는데, 이런 분도 힘드셨는데 나에게 두 배의 정말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려면 나는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여러분 열왕기하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다 있었다고? 참회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물이 써서 왔는데 소금으로 하고 개천을 파고 막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는 또 그러나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요. 하사엘을 아람왕으로 예후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기름붓는 엘리야의 사명을 완성시키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호렙산 굴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는데 이스라엘의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국가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면서 국가적인 일 엘리야가 다 못한 일을 이어서 한 그런 훌륭한 제자요 그 다음에 후계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활동은 여리고 성읍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기적을 더 많이 행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신실을 믿는 백성들의 고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베푸신 권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빚을 지고 있던 한 불쌍한 가부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모두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게 되었다는 해피엔딩 기쁨이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신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다 보다 아유 다행이다 이 여자가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살다가 끝이 어떻게 되는 끝이 너무나 잘 된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문제 발생과 문제 해결이란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어딘지 성경은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 그 가부가 살았던 것은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었던 성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심히 타락한 그 당시 하나님은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아방에 영적으로 대항할 선지자들을 많이 키우고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아합에게 굴복하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북한 땅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지하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선지자 학교를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 뭐 그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신학교죠. 신학교에 1,000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암울할수록 시대가 또 여러 가지로 타락할수록 하나님 더욱더 곳곳에 의인들을 세워놓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왜 이렇게 성령을 눈물도 부어주셨을까요? 6.25 동란과 아울러부터 50년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곳곳에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종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바로 오늘을 위함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핵을 만들고 북한에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이런 성도들을 많이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에스더를 바로 그 하만의 악한 그 모든 계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신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오늘 이 가부는 아들들과 함께 살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가부의 남편은 아방의 핍박으로 순교를 당했으며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아방에게 핍박받는 선지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다 빚을 졌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부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다가 살다가 갔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그 말을 근거로 엘리사에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남편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다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믿고 의지할 가장이 없는 것도 참 서럽고 슬픈 일인데 설상가상 빚도 많이 지게 되고 그래서 빚값으로 아들도 빚쟁이에게 빼앗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법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체주가 그의 아들을 데려다가 빚값으로 종을 삼는 악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굉장히 책망하시고 성령은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마라 남의 것을 저당 잡지 마라 이런 말씀을 지극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악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남편의 죽음을 비롯해서 그 안에는 여러 해 그야말로 저주가 임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고통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오자 가난한가 보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은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잘 경외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호소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녀가 당한 극심한 빈곤, 즉 가난의 문제, 빚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의인의 가정은 그 의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책임지고 도와주신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본인은 갔지만 의인의 후손들, 의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가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되쓰는 대로 많이 빌려다가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녀가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한 병 기름으로 빈 그릇마다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졌고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 기름이 굳혔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그녀는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참으로 기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불쌍한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BC 85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900년, 거의 2900년쯤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는 물질이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의 삶의 물질은 항상 이렇게 언제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세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없는 자는 있는 자에게 무시당하고 빚을 진 자는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약소국가 우리들의 국민들을 보면 참으로 돈 때문에 무시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합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저기 필리핀 뭐 이런 못 사는 나라들은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같은 잘 사는 나라에 와서 자기 아이들 다 집에 두고 와서 가정부를 하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제가 갔을 때 15만 원 받고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이 걸레질을 하면서 눈물을 그냥 하염없이 폭포같이 흘리는 거예요. 아줌마는 왜 이렇게 우세요? 내가 아이 셋을 두고 왔습니다. 친정엄마가 이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애들 왜 들고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생활비가 없기 때문에. 얼마 갔습니까? 15만 원 받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그때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그 걸레질을 하면서 대걸레를 하면서 멀리 자기 나라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야, 돈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돈 없으면 어려운 나라들은 이렇게, 지금 뭐 다문화 가정의 그 여자들 보면 다 베트남, 필리핀 뭐 이런 뭐 그런 데서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와 있는 그 모든 해외 노동자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삶과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을 봅니까? 참 돈 때문에 없이 당 인권을 유린당하죠.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잘 살던 나라들도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미국 경제도 너무나 많이 어려워지고 그 잘 살던 어려움이 없던 유럽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얼마나 어렵고 완전히 IMF의 위기들이 닥친 나라가 한둘이 아니죠. 도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참으로 멋있고 참 어려움 없이 산다는 그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움을 갖고 사는 것을 볼 때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밭에 제사를 주시고 하늘에 새들을 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주시고 너희들 먹이로 다 준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많은 물질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뛰어내리고 투신하고 물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지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숨어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 찾아보니까 구체적으로 빚, 재주, 종,
생활비라는 말이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뿐입니다. 저는 열왕기하를 볼 때는 어쩜 지금 이 시대를 IMF를 몇 번씩 겪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가 쓰는 단어를 그대로 그때 쓰고 있는가. 뭐 마이너스 대출이라는 말만 없지. 빚, 빚쟁이, 체조, 생활비 같은 맥락의 말들이 오늘 있는 거 보면서 참으로 그 당시에도 바로 그랬구나. 만물의 행위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 축복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은금도비가 풍부했다. 이삭은 그의 농사에서 그 다음엔 백배나 얻었고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물질 축복 받아서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한때 두 떼나 있었다. 떼를 두 떼를 잃을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 축복을 받는다.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가 되는 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거는 다 물질적 지배가 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정말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빚을 갚고 물질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있는 자는 있는 자들 돈 나는 사람들은 몇억 갖고 몇십억 갖고 몇백억 갖고 몇천억 갖고 고민하고 없는 사람들은 만원 뭐 5천원 갖고도 차비가 없어서 걱정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던 그 가부는 가난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 가부는 어떻게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한 빈곤이 넉넉함으로 바뀌는 축복을 체험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사와 이 가부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또 모델로 샘플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하면 이렇게 하니까 해결함 받더라. 이런 경우를 당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은 축복을 받더라.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전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제외됐다. 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으라고 할 때 누구에게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가부는 첫 번째로는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남편도 없는 것도 정말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데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빚 때문에 끌려가는 경제적 절망에 쌓여있을 때 그녀는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빚진 가부가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빚진 사람과 같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났다고 기도 안 하고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너무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 그렇게 고민해봤자 병만 생겨.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는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이 가난한 가부는 그 발걸음이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부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좀 더 그녀가 일찍 엘리사를 찾아갔다면 이렇게 생활이 위기가 오고 바닥칠 때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기적을 행해 주셨을 건데요. 그럼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침을 받고 길을 제시함을 받았다면 벌써 문제가 해결났을 겁니다. 알을 때로 앓고 골물 때로 골고 고통 받을 만큼 고통을 받고 다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그래도 엘리사를 찾아간 것은 축복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들로부터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그 아이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 환경을 일부러 바닥까지 내리치실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자꾸만 더 조이십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해? 이래도 나를 찾지 않겠느냐? 이래도 무릎 꿇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그때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죽는 거구만. 아,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 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기고 더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걸음도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것,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애타는 시간입니다. 이래도 굴복 안 할래? 이래도 항복 안 할래? 이래도 무릎 안 꿇을래? 이래도 나에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애타게 기다리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해결책이 없는 것을 알고 빨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여인이 부르짖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 고난이 그 다음에 끝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부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지금 한 그릇이지만 지난번 성경에는 한 병입니다. 바카스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참기름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큰 병일 수도 있습니다. 바카스병이라고 치자면 그 한 명 기름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정말 작은 것이죠. 어떤 그릇이고 어떤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본문 4장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기집종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한 명 기름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위기 속에서도 그 과정을 지키고 있는 과부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재산, 마지막 영적 재산은 바로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축복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따 하고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가진 것을 묻습니다. 너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묻는 질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함을 받고 싶으면 너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와라, 저 바닷속에 들어가서 산호를 따와라 진주를 따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 작은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는데 우리 보고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요? 라고 했겠죠. 베드로를 부르시는 날도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고 육지에서 그 배를 좀 떼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손을, 나의 발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기꺼이 들여서 주권을 맡긴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이루어주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엘리사는 과부에게 밖에 나가서 이웃의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또 말을 합니다. 빈 그릇이란 것은 믿음의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는 가득가득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도가 저기 수도국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우리 가정들로 다 들어오죠. 수도꼭지는 완전히 드러나면 물은 콸콸콸콸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굉장히 굵은 수도관이 따로 있겠지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수도물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가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탁 틀으면 필요한 건 물이 콸콸콸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들지 않고는 그 다음에는 물이 없다, 물이 졸졸졸졸 나온다
하나님 물 좀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와서 수도꼭지 하십니까?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량없이 많은데 우리의 그릇이 적기 때문에 적게 채워지는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크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분량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염치였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다가 쌓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릇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내 그릇이 적으니까 그만큼밖에 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할 때에 크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부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올 만큼 다 빌려왔습니다. 그 다음엔 또 엘리사의 지시대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니 그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을까요? 신앙생활 할 때는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딴 데로 정신이 다 분산되면 안 됩니다. 조용한 가운데 기름을 이 그릇에 붓는 일을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많은 등 성의 없이 하면 절대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채워줄 줄 믿고 믿음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그릇, 사랑의 그릇, 인내의 그릇, 헌신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모두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그릇대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 시대에 이 과백에만 일어났던 기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체험되어야 하고 체험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가난한과 백인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 기적을 체험하는 건 어디서 얻어집니까? 순종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메마른 신앙입니다. 이성적으로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순종하기엔 너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못하는 이유는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교만과 내 편견과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떨 때 알아봅니까? 진짜 믿음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는 것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나한테서 나에게서 그것이 검증되길 바라지 말고 이 말이 옳은 말씀인가? 이대로 해도 되겠는가? 이거는 안 될 방법이다. 혼자 앉아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조건 이해가 되든 믿고 나아가고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 혼인잔치 기적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에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에 큰일 났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다가 나중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뭐라서 하인들에게 시키시는 대로 하라. 아무 말도 너희들이 따지지 말고 시키시는 대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랑아리 여섯 개 비에 있는 손 씻고 발 씻으려는 물 그물을 빈항아리 보고 저기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채워라 물 채워라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구까지 가서 꽉꽉 채웠습니다. 아 예수님 물을 다 채웠는데요 항아리 여섯 개 물을 다 채웠는데요 하란 대로 했습니다 라고 합니까?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 그때까지도 물입니다. 순종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인 연회장에게 떠다주라. 떠다줘서 보니까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따지고 하나님 해줄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작은 그런 소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것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알 수 없어도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 다 이루어질 걸 믿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라. 우리는 그 말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주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의 손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망하면 우리들이 안 되면 하나님 얼굴에 명예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죠. 그러나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조정되기까지는 좀 힘든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에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주 이 과정을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다음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온갖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는 금을 연단하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불순물을 우리 영혼 속에서 제거시키는 줄 알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약속하시면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나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떠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했다는 이 가난한 가구는 빙그레에서 가득 찬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났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남편이 사망하고 아들들이 빚에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난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자식과 이별이 또 눈앞에 와 있는 정말 저주와 같은 고통이 이 집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므로 그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빈곤에서 넉넉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 과부가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끝을 아름답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마무리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끝을 책임지십니다. 지금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겠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것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 나가면 2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면 천안 거치고 대전 거치고 대구 거치고 우리가 거쳐 부산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부러지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으로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좋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마지막 원하는 그 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의 빚이든지 물질적인 빚, 정신적인 빚, 영적인 빚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기적은 오늘 우리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문제를 갖고 나가고 시키시는 대로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순종함으로써 전화위복의 삶을 사는 귀한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물질 때문에 절망하고 물질 때문에 한숨 쉬고 근심하고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누구다 다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많은 극단적인 하나님 앞에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삶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놓고 호소하며 부르짖고 또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도움을 간구할 때에 오늘 하나님 이 과부에게 나타난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의 기름지복으로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풍성한 그 축복을 남들에게까지 나눠주는 담을 뛰어넘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안고 있는 모든 한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